이번 시간에는 교재 609쪽에 있는 라구에르 펑션스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란 말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폴리노미알이 주목이 되는데, 하나가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고 또 하나가 헐밋 폴리노미알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그것들과 비교가 되는 폴리노미알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헐밋 폴리노미알의 그 제너레이팅 방법하고 좀 유사하죠. 이거하고 이제 라구에르하고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인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 되고, 여기 이제 특별히 이렇게 x 수의 n승항이 이렇게 있어요. n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이 되면 이게 1이고 2면은 2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n번 미분하는 거 이건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x제곱.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인데 2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차수가 n이 뭐 0, 1, 2, 3, 4함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대신에 n 팩토리얼 분의 1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만들 때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팩토리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함수들의 올소고넬리티가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그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나 헐밋 폴리노미알에서의 올소고넬리티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구성할 때 여기에 있음으로써 좀 이거보다 좀더 간단해지는 뭐 이런 어떤 장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한번 구해보죠. 요거 이제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한 3개 정도만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L이 0이 되면은 이게 이제 0번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X의 0승 e to the minus X에서 그냥 얘를 곱해주니까 그냥 1이 나와버리고, L1이 되면 이제 여기에 1 팩토리얼 그다음에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미분할 것 같으면은 요거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x하고 곱해주면은 1-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n이 2일 때, 여기 세 번째죠. L0, 1, 2 해서 세 번째가 되면은 여기 이제 2팩토리얼이 되고, ex의 이제 두번 미분 이렇게 되죠. n이 2니까 x제곱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번 미분하니까 이제 한번 미분한 다음에 또한번 해주면 되죠. 그래서 x제곱하면 2x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뒤에 거 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더 미분해주면은 저기 요 2x 미분해주면 2가 되고, 뒤에 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거 x제곱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죠? x제곱이 2x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x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x를 곱하면은 저 익스포넨셜 항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앞에 2가 나오는데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마이너스 4x인데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2x. 다음에 x제곱인데 2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구해놓고 보니까 좀 이전에 했던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나 홀밋 폴리노미알하고 유사성이 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홀밋 폴리노미알 같은 경우는 P0가 1이고, 아니,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같은 경우는 P0가 1이고, 홀밋도 마찬가지로 H0가 1이었어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P1의 경우는 이게 X였죠. 그리고 이 헐밋의 경우는 이제 EX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2. P2의 경우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고, h3가 요게 이제 4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르상드르하고 홀밑은 유사성이 있죠. 일단 대칭성이 확고하죠. 뭐 여기 이븐 펑션이었다가 어드 펑션이었다가 다시 또 이븐 펑션이 되는 이런 어떤 대칭성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라구에르는 뭐첫 번째 항은 이제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조합하죠. 그죠? 그래서 1에서 x 빼준 거예요. 이렇게 1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니까 p0에서 p1을 빼준 것 같은 마치 뭐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L2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P1의 요 대칭성이 들어가 X가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구엘의 경우는 이 르상드르나 홀밑에서 나타냈던 그런 함수의 대칭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여하간에 이제 갈수록에 첫 항이 2분이면 두 번째 항은 어드, 세 번째 항은 다시 또 2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합쳐버리니까 섞여버리니까 더 이상 대칭성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성을 띠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의 그 파동 방정식을 풀때그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풀때그 우리가 그 에너지를 찾아내는 부분의 이퀘이션이 요 라구에르 이 폴리노미알과 관련된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 있었고 어시오시에이티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남발을 추가해서 어시오시에이티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이 되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구할 때이 이제 세타와 관련되는 이그 폴라앵글 세타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함수를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라구에르 폴리노미알 에 대해서 또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소 원자에서의 그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이퀘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 보면은 요거를 이제 n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0이면 뒤에 거다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고 1만 남잖아요. 그래서 l0는 1 이렇게. 그다음에 l이 1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다 0이죠, 그죠? l이 1이면 1 마이너스 1 0 0 여기 다 있으니까 다 0이 돼버리고 요두 개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는 살아남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살아남고, 여기서부터는 n이 2가 되면 다 0이 되어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2분의 n이 2고, 그러니까 2 이제 상쇄되고, 그 다음에 2분의 x제곱.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의 값들을, 뭐, 일반적인 n 값에 대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을 솔루션으로 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또 있겠죠. 우리 앞에서 이 헐밋 폴리노미알을 솔루션으로 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제 이랬어요. 앞에서.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 LN을 갖다가 솔루션으로 하는 라구에르 이퀘이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사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여기 이제 N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걸로.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NY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이게 붙는 게 이제 큰 차이죠. 여기 좀 전에 요 부분을 건너뛰었네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CNM은 이건 이제 콤비네이션이죠. 그렇죠? CN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m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 한 거.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 n차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그 여기 n 팩토리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이제 그 폴리노미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스오넬티 릴레이션을 볼것 같으면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와 같은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to the minus x를 이제 웨이팅 펑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웨이트 펑션이 들어가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게 m과 n이 같으면은 이 결과는 1이 되고 m과 n이 다르면 0이 되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올스오넬티 릴레이션이 얻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헐밋의 경우는 이제 n팩토리얼이 없잖아요,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n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그거는 이제 했을 때마다 그것이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조금 뭐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거의 차이예요. 뭐꼭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요 헐밋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이 들어가면 좋죠. 왜냐면 여기 n 팩토리얼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이제 곱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이 들어가면은 이제 두 개를 곱하면 n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웨이팅 펑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스오넬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약간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이제 n팩토리얼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된다 이제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가보면은 요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의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팅 펑션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에 대한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됐는데 좀 이제 그뭐 우리가 이 헐밋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헐밋이었죠. 앞에서 했던 여기도 이제 여기 헐밋의 경우는 이쪽에 이제 n팩토리얼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뭐 여긴 없죠. 또 그래서 하여튼 그 편의성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이쪽이 좀 복잡하죠. 이쪽은 뭐 이제 이거보다는 좀더 복잡하죠. 여기 뭐 이제 1-h 분의 1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리커런스 릴레이션 같은 것이 단순화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펑션을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계수는 여기 이렇게 그냥 두고 x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h 분의 h가 나오죠. 마이너스 1-h 분의 h가 나오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주고
뒤에는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이제 요거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ln의 전미분. 이건 x만의 함수니까 hn승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이제 1-h1 이렇게 1로 넘겨줘요. 요 부분을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1-h 곱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만큼이 남죠. 이렇게. 요만큼이 남는데, 요게 지금 그런데 1-h분의 익스포넨셜 요것이 바로 요 함수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요 함수고, 요 함수는 바로 이제 이거와 같죠. 그렇게 해서 요 함수 곱하기 마이너스 h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요로 넘겨주면은 남은 부분은 뭐냐면은 요 함수, 저기 이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h를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h 곱하기 phi인데 phi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1-h를 일로 넘겨줬으니까 1-h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h를 이제 다시 넘겨줘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넘겨줬으니까 이쪽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되고, 요 h를 곱해주니까 여기다. h에 n 플러스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항이, 요 마이너스가 넘겨지니까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 부호만 넘겨준 거예요. 부호만 1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h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h에다가 hn승을 곱하니까 h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hn 하니까 마이너스 hn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 h를 갖다 여기다 곱해주면은 h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h의 n 플러스 1승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hn 플러스 1승의 계수는 ln이에요, 여긴. 그죠? ln이고. 그다음에 여기 hn 플러스 1승의 계수는 l 프라임 n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 넘겨주죠, 이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l 프라임 n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건 어떻게 되냐면 h의 n승인데, 요걸 n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요 n을 갖다가 n 플러스 1승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서의 n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곱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hn 플러스 1승의 계수는 l 프라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l 프라임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hn 플러스 1승의 계수를 모아보면은 요와 같은 리컬전 릴레이션이 얻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22.24식. 610쪽에 22.24식의 A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죠.